섬 어장에서 전복 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하루아침에 양식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촌계에서 잘병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6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김명선 씨. 김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어촌계에서 제명되는 바람에 5억 원 넘게 들인 섬마을 양식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 같은 경우는 좀 죽고 싶습니다, 진짜. 어디 진짜 여기서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여기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양식장 사용료인 행사료를 내는데 올해 분을 제때 내지 않는 등 어촌계 정관과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명된 이유입니다. 김 씨처럼 어촌계에서 제명돼 양식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양식 어민들은 6명. 수년씩 갖고 온 생계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어민들은 제명된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촌계에 가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이유로 총회를 열어 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법도 잘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쫓겨나니까. 6명의 양식 어민들은 어촌계의 제명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복 양식 어민들을 제명한 섬마을 어촌계 총회 동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 총회에서는 안건 상정부터 투개표, 검표까지 모두 어촌계장이 혼자 진행했습니다. 어촌계 총회인지 어촌계장 총회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현장. 계속해서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진도의 한 영업업인 사무실. 개원 제명을 위한 총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회의록에 서명을 기한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장이 제명을 불합니까? 어촌계 정관 초안에 적힌 총회 의사록 서명 개원은 의장을 제외하고도 3명. 그런데도 2명만 정하고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회의를 계속합니다. 핵심 안건은 어촌 개원인 어민 6명에 대한 제명 투표. 안건을 올린 어촌계장은 제명 대상에 오른 어민 6명에게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지명한 경영 자격이 없으므로 회의 석상에서 퇴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어민들은 자신들도 아직 개원 자격이 있는 만큼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제명이 안 된 상태니까 저희들은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어. 투표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전부다. 제명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어촌 개원 역시 어촌 계장에게 구체적인 제명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가 끝나고 빈 음료 상자 안에 표가 담겨져 옮겨집니다. 개표 역시 어촌계장 혼자 진행합니다.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제명 투표. 혼자 진행하는 어촌계장은 제명 조건이 과반인지 3분의 2 이상인지 투표가 끝났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과반수라죠. 3분의 1 3분의 1 의장 혼자 투표용지를 찬반수를 세어보기를 서너 차례. 찬반 투표용지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의장 스스로 검표까지 해버린 총회는 안건대로 6명의 어촌계원을 제명하는 결과로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앞선 두 차례 보도에서 문제가 된 섬마을 어촌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보다 생각하실 겁니다. 섬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 어촌계인 줄 알았는데 MBC 취재 결과 어촌계 소속 양식 어민은 단 한 명도 섬에 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어촌계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에서 100길로 15분 거리에 있는 섬마을입니다. 주민 수 5명이던 이 조그만 섬에 어촌계가 설립된 건 지난 2014년. 육지에 사는 A씨가 고령의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자체 어촌계 설립을 주도했고
어촌 개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A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어촌계가 없었어요. 얼마씩을 줍니까? 500도 주고 한 번에 600도 받고 그랬어요. 어촌계장 A씨는 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이 섬마을 어촌계가 사용 가능한 양식장 면적은 수염 면허 지역을 제외하고도 전복과 해조류 등 391헥타르. 어촌계장 A씨는 육지에서 어촌 괴원을 모집했고 매년 임대비인 행사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어촌계장 A씨는 도시에 살면서 주소지만 섬으로 옮겼고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들어온 어촌 괴원들 역시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예.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서 물어보면? 예. 자치단체 등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한 듯 섬 안에 주택을 짓는다며 콘크리트 바닥만 만들어 놓은 상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이곳은 1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사실상 흉내만 낸 꼴입니다. 육지에서 수년간 차량 운전 일을 하는 사람까지 어촌 괴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1년 이상 어촌계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명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계원은 오히려 다른 계원을 제명하는 총회에 버젓이 참여했습니다. 어촌계장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촌계에 가입시켜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1년 넘게. 1년 정도 근무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라는 곳에 가서 아, 믹서 레미콘 차량. 고령의 섬 주민 5명이 아닌 육지 사람들의 몫이 된 어촌계. 육지에 사는 어촌계장 등은 정부 융보조금 사업과 금융기관의 대출도 마음대로 받았고 어촌계원은 5년여 만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